제주시 도심 속 자연공간에 자리한 제주도림미술관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인 곳인데요. 지난 2009년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런 이곳이 개관 이래 최근 3개월 동안은 문을 닫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휴관 기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난 6월 18일 드디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어서 새로운 관람 수칙이 생겼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해야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데요. 이때 입구에서 발열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까지 통과하면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작성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필요 없는 절차들인데요. 새로 생긴 관람 수칙으로 다소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수칙은 관람 예절인데요. 가족이더라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관람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시간당 입장 가능한 관람객이 5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면 드디어 전시실 입장이 가능한데요. 100여일 만에 들어선 전시실은 관람객들이 한 발을 떼자마자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화려한 시각예술 작품들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기획전, 혼디 봄입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공공기관들이 더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 여름에 열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원래 이게 봄에 기획된 전시거든요. 2월 25일부터 이제 전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잠시 중단을 했었던 거였고, 그 이제 혼디 봄이라는 뜻이 이제 함께 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함께 봄을 맞이한다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의 전시이기도 합니다. 최종훈 작가의 오케스트라라는 작품입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지휘자가 될 수 있는데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악기가 연주됩니다. 작품을 직접 마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현대인의 감정과 이제 다양한 정서들을 이제 오케스트라 형식을 빌려서 관람객이 이제 지휘자가 되어서 이제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주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내재적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남아 오래 간직하고 싶은 이번 작품은 20년간 빛을 주제로 작업해온 한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대형 캔버스에서 쏟아지는 빛이 이색적에게 다가옵니다. 온라인 전시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기획전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과정에 뭐 발열 체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들어오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더 많이 열려 있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꼭 한번 들려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번엔 제주 현대미술관입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중산간 마을의 자리에 있는데요.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역시 3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에도 관람이 가능한 독특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름하여 한평미술관인데요. 야외 정원 한켠에 좌우 공간이 약 3.3제곱미터로 구성된 이곳입니다. 이 길의 끝에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기간이 길었는데요. 그동안 전시를 관람하지 못했던 관람객들에게 새롭고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야외 공간에 이렇게 일평미술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전시를 볼 수밖에 없었던 관람객들이 한 명의 관람객이 하나의 작품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평미술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현재 홍남기 작가의 막막이 전시 중입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영상과 설치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 혼자 관람할 수 있고 나 혼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좀 작은 자그마한 공간에서 미술품을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내가 혼자 소유하고 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작품과 교감은 1대1로 되겠지만 어떤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격리를 뜻하는 한평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 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생각하니까 더 그러네요. 네. 제주 현대미술관 역시 재개관을 맞아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020 지역 네트워크 교류전입니다. 세 명의 작가의 세 가지 시선을 만날 수 있는데 한국 근현대사에서 소외되어온 존재들에 주목한 작품들입니다. 이곳도 제주도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관람 절차를 거친 후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이 몰리지 않아서 한층 느긋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작품들을 눈과 마음으로 찬찬히 쫓아봅니다. 세상과 새롭게 교감하는 감동을 지난 3개월 동안엔 느낄 수 없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방문하게 됐는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유럽 여행은 못 가서 여기로 오게 되긴 했지만 막상 문화생활 하러 여기 오고 방문해서 뭐 그림들도 보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전에 볼거리가 많이 없어서 제주도 여행을 좀 망설였는데 이번에는 미술관도 열고 해서 엄마랑 같이 마음 먹고 제주도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해서 좋네요, 여행하기.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술관 관람 수칙은 한층 까다로워졌지만 다시 만난 문화예술 공간은 분명 큰 위안을 선물할 겁니다.